왜 안 나오냐? 자, 우리 김용대 평론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짜 설렌다. 자, 김용대 평론가님이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지금 랜선이긴 하지만 댓글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대입니다. 예, 네, 아유, 정말 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쉽게 왔는데. 아니, 굉장히 쉽게, 사실은 아, 쉽게. 왜냐면 더 라이브, KBS 더 라이브 나갔는데 옆에 계셨어요. 아. 앞뒤 순서였는데. 김용대 평론가께서 과거에 전국구 예 저희 팟캐스트 많이 봤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해주셔서 용기를 냈죠. 저희 프로에도 좀 나와주십사고.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전국구 때 처음 나오셨을 때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때 방송도 되게 이렇게 통찰이 있으셔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늘 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까지도.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너무 진짜 지금 영광입니다. 댓글창에 박수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쏟아지네요, 진짜. 지금까지 박시영 TV 역사상 가장 많은 손바닥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가족이 저렇게 많았었는지. 자, 우리 김영대 평론가 나오셨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뭐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방송에서 BTS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정보들과 또 뒷이야기들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 박시영 TV에서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BTS. 다른 데서 안 하는 내용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오늘 모시려고 했던 거는 BTS 신드롬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해주셔서 좀 우리는 좀 특색 있게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BTS가 계속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 분석을 좀 해보고 과거에 또 이런 어떤 저항정신을 나름대로 담아냈던 몇몇 가수들하고의 어떤 연결지점이나 이런 것도 좀 분석해보고 왜 일베는 BTS를 싫어하는지 또 뭐 BTS의 많은 분들은 또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갖고 있는지 혹시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인연은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미들에게 박시영 TV 구독을 좀 기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우리도 좀 저변을 넓혀보자. 이참에 네. 예. BTS 어떤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던데 한번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네. 계속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이제 BTS 현상을 아마 미국발 BTS 현상을 처음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보통 우리가 K-POP의 인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면은 뭐 그들의 외모나 퍼포먼스나 어떤 그런 뭐 비주얼적인 면들 이런 것에 대한 칭찬은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그 미국의 첫 아미죠.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메시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와 태도.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메시지와 태도 하면 우리가 락 음악이라든지 포크 음악이라든지 과거 뭐 김민기 맞습니다. 뭐 이런 음악들에 적용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사실 이런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생각했을 때 뭐 그냥 댄스 음악, 아이돌 음악. 근데 뭐 내용이라고 이런 해봤자 무슨 러브송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외국의 팬들이 어떻게 가사를 이해하고 거기서 태도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한다? 제가 그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계기로 제가 BTS 현상을 추적하게 됐고 또 이렇게 이 책 유명하더라고요. BTS. 예, BTS 더 리뷰라는. 그러니까 사실 BTS의 현상에 대해서 뭐 문화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다른 방면으로 산업적으로 뭐 경제 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분석했던 책들은 많았는데 네. 저는 음악 평론가다 보니까 그들의 음악에서 좀 실마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 음악에 대해 여태까지 나온 모든 앨범에 대해서 한 곡 한 곡 제가 리뷰를 다 했고요. 네. 이게 전 세계 팔린대요. 지금 5개 국어로. 번역돼서. 아니 근데 네, 어떤 뮤지션의 전곡이 리뷰가 되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비틀즈 정도가 그런 책들이 있고 BTS를 우리 김영대 평론가께서 지금 그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죠. 네, 그런 셈인데요.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아이돌 음악을 이렇게 리뷰한다라는 게 좀 정상,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평가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끼리 그냥 또 하나의 K-pop 그룹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우리만의 국뽕은 아니다? 아, 그럼요. 아하.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글로벌한 현상이 우리 매체에 보도되기 전부터 이미 그쪽에서는 뭐 포브스라든지 롤링스톤 잡지라든지 빌보드 같은 데서 이미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좀 더 빨리 발견한 사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쭉 보니까 막 그 1집, 2집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다 다르던데. BTS는 저는 청춘의 서사라고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청춘의 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뭐 한국인으로서 근데 단 한국인이라는 것이 또 글로벌 사회에 또 어떤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 으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가지는 어떤 나약함, 분노, 그들의 꿈, 희망, 좌절 같은 것들을 그들의 어떤 데뷔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성장사와 함께 그것들을 내러티브 안에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들이 초기에 발매했었던 음악들 같은 경우에 이제 NO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과거에 정말 락 음악에서나 봤던 그런 어떤 세태에 대한 이야기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을까? 인서울 투더 스카이 뭐 이런 거 누가 들어도 예,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뭐 1등을 강요받는 학생은 꿈과 현실 사이의 이중간첩, 우리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건 누구, 1등이 아니면 낙오로 구분, 뭐 이런 식의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이대야 네, 네. 음악에서나 혹은 신해철 그렇죠 뭐 혹은 뭐 공일오비 이런 그룹들에서 봤던 세태 비판 어떤 젊은이들의 가지는 분노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가사거든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면 뭐 스쿨 학교 3부자, 네, 학교 하향연화 뭐 이런 것도 가사를 좀 봤는데, 야 이게 이, 네. 그 멤버들이 다 쓴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차이점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뭐 뒷얘기입니다만은 방시혁 대표가 힙합을 위주로 한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고선 이제 가사를 이제 멤버들에게 써오라고 한 거죠. 노래를 만들면서.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그 당시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힙합적인 가사들을 써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 이제 방시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얘기를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와 뭐 어떤 뭐 고민이나 이런, 이런 것들을 담아내라. 그래서 그런 시작부터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K-POP 혹은 아이돌의 공식에 반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BTS를 좀 독특한 그룹으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가사가 또 봤더니 굉장히 복선이 많이 깔려 있으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는 또 5.18 06이 네네. 이 제목인데 이게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슈가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구 출신이에요.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고등학교 때 이거를 작사 작곡했다는 거예요. 5.18과 관련해서 대구 분이 고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2학년 때 그랬다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이라는 멤버가 광주 출신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K-POP 특히 이런 굉장히 글로벌한 K-POP에 있어서 그런 사투리 같은 거를 쓴다라든지 자신의 지역색을 나타내는 거는 사실은 금기되어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은 기획사 측에서 그렇죠. 좀 피해오는 경우가 많았죠. BTS는 다 사투리 써요. 네, 사투리도 쓰고 노래 안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뭐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뭐 투철했다기보다는 그 기획사에서 예,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음을 던져주면서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또래끼리 계속 모여서 자기들의 고민, 자기 또래의 고민들 그리고 기성세에 대한 비판도 많이 담아냈잖아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BTS가 힙합을 처음부터 제시해온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유독 우리는 힙합 아이돌이라는 거를 선언하고 나온 그룹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힙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특징 중 하나가 너에게 솔직하라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힙합들 들어보면 내가 어느 출신인지 나는 누구인지 뭐 심지어 그게 부가 됐던 가난이 됐던 내 스스로에게 현재 충실한 음악을 가사로 녹이는 그것이 우리가 힙합에서 말하는 진정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아이돌이라는 산업 안에서 구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어떤 비전에 좀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세월호 관련해서도 뭐 있지 않았어요? 봄날이라고 봄날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 BTS는 아직 그 곡에 대해서 이 곡이 세월호에 관한 곡이다라고 명확히 밝힌 적은 없죠. 없습니다.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팬들이 다 센스 있게 찾아냈죠. 센스 있게 찾아내고 그 세계관을 다 연결해주는 그 아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단순히
뭐 물건을 사주고 환호해주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 무대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 네.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아미 같은 경우는 BTS가 아미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해. 예. 네. 그게 사실은 성공의 중요한 이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미 하면 보통 이제 10대 20대들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의 말씀이죠. 40대 50대 굉장히 많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 중에 박진영 TV를 보는 사람도 좀 있답니다. 많이 저도 많이 고무적입니다. 고무적. 저도 BTS 뮤직비디오는 기본 100회 이상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인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보는데 이게 정말 감동을 주는 느낌이랄까? 이 동작 하나 뭐 하나 버릴 게 없어. 정말 기본 100회 이상 봐도 질리지가 않고 질리는 게 뭐야? 이게 계속 새로워요. 사실 아미 빠져들어요. 아미들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이돌 음악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젊은 여학생들이 즐기는 음악이겠거니라면서 애초에 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요. 예, 예. 30대 아미입니다. 40대 아미입니다. 50대 아미입니다. 네. 난 60대야. 뭐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시애틀에 제가 살았었는데 시애틀에 사시는 미국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저 제 책을 읽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비틀즈 이후에 처음으로 좋아해 본 그룹이라고 그래, 하면서 그게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태도, 에너지, 메시지에서 자기가 다시 마치 젊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연락 왔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 공연장 가봐도요. 다양한 연령대, 인종. 아니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 메시지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이 네. BTS가 평화에 대해서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특히 그 UN에서 연설했을 때 저는 그 RM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산에 살았던 김남준이었다. 네, 네. 그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과거의 자신 모습부터 쭉 끌고 오는 이야기라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명연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단한 어떤 그 뭐랄까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잘 표현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 통합, 세계 평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번에 그것도 있어요. 재밌었어요. 뭐 트럼프 뭐 할 때 그거 트럼프 랠리에서 그래서 막 애매해갖고 막 뭐 사람들 텅텅 비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털사에서 이제 랠리가 있었는데 그 거기에 BTS 아미 그리고 K-POP 밴들이 그렇죠. 연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표를 구매하고 노쇼를 한 거죠. 그래서 예. 트럼프는 뭐 아, 나 매진됐어 이랬다가 가가지고 네, 그게 뭐 미국에서 예. 뭐 뉴욕타임즈 비롯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될 정도로 그 이분들이 확실히 그 또 기부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인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서태지 씨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신해철 씨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줬던 그 가수분들하고 이 BTS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그 시대의 젊음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 그 세대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신해철하고 서태지라는 아티스트는 애초에 스스로 뭐랄까요? 스스로 아티스트십을 굉장히 이렇게 드러내온 가수죠. BTS는 아무래도 기획사에서 훈련한 아이돌이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까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신해철과 서태지는 어찌되었건 그 당시 우리 산업도 그렇지만 한국 대중들을 위한 음악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BTS는 뭐 아시아권, 미주권, 심지어 이슬람권에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임팩트를 어떤 그런 유사한 메시지로서 지금 다가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그런 가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진짜 그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BTS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좀 가르치다 왔었는데 그 학교마다 한국어 강좌가 완전히 그냥 뭐 열리자마자 매진이라는 겁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BTS의 음악을 듣고 한국 문화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70, 80년대에는 그 팝송 들으면서 연기했죠. 그렇죠. 똑같은 연상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궁금한 거는 BTS가 음악적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혹시 국내 가수들 중에서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들 인터뷰나 이런. 네, 아무래도 힙합 쪽을 추구했었으니까 데뷔 초에 뭐 그 다이나믹 듀오라든지 에픽하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뭐 자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같이 합동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영향에 대해서 네. 밝히기도 했었죠. 예. 아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배철수 음악 캠프라는 아. 프로그램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으로서 핫백에 아, BTS가 1위. 그렇죠. 이게 무슨 와 정말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세대 같은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까지죠 두 분. 네, 어쨌든 뭐 대충 우리 네. 세대는 정말 공감하는 거죠. 배철수 음악 캠프 세대라. 추격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저 역사적으로 기리게 남을 일인데. 제가 그 뭐 지방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구 MBC와 포항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배철수 아저씨도 그 얘기를 이번에 BTS에 출연한 부분에서 했습니다. 팝송 음악을 소개할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 몇 년도 몇째 주 그러니까, 빌보드 싱글 그렇죠. 차트 1위에 기록되어 있는 무슨 노래 네. 여기에 내가 우리나라 가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라디오 진행자 그 누구에게도 굉장한 로망이고 판타지거든요. 이게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평론가를 오래 했지만 제가 BTS 한국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그것이 번역이 돼서 뭐 외국 독자들이 읽고 제가 영어로 기사를 써서 무슨 뭐 롤링스톤즈나 뭐 이런 아니 뭐 저기 뉴욕타임즈나 이런데 소개가 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국면만 아니면 우리가 김영대 평론가를 볼 수가 없어. 외국 나가서 지금 초빙 받아갖고 이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네, BTS 못 부르면 우리 평론가님 불러서 아니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덕분에 박시영 TV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그러네요. 아, 영광이네요. 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 계신 아미 팬들 박시영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자막 붙여달라 그러던데요? 자막이요? 네. 아, 이 박시영 TV 자막. 영어 서브타이틀. 영어 서브타이틀. 아, 우리 제작진 여러분 자막 좀 부탁드려요. English please. 제작진들이 나빛이 흑빛이 되는데 아무튼 이 자, BTS 근데 궁금한 것은 그 BTS 메시지 중에 뭐 일베란 말을 딱 그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내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일베를 지적한 거야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해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5.18 언급을 했던 마시티라는 곡인데 그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사이트들에서 좀 뭐랄까요 좀 질에 좀 찔려서 혹은, 자기들이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J-Hope이 광주 출신이라는 점 뭐 그런 그렇죠. 점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BTS가 뭐 이전 정권 때부터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권에서 뭔가 글로벌한 슈퍼스타로 언급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베가 대놓고 BTS를 요구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그리고 살아남지를 못할 텐데 지금 BTS의 위상이라는 게 뭐 네.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도 정말 국뽕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된 관점으로 BTS를 싫어하거나 비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뭐 저기 뭐 어떤... 악플러 비판한 가사 있어요. 아까 그런 아 예예 아프리카 노래도 많이 있었죠. 예. 예. 그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저런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일베다, 일베 들으라는 소리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아니, 그러니까 했죠. 저기 외국에도 유명한 힙합 가수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되게 허접해요. 뭐 나는 몇 병기를 걸었지. 뭐 나는 약을 했어. 뭐 어젯밤에 나 누구랑 뭐 했어. 이런 얘기인데 BTS 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좀 철학적이고 철학적이야. 네,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네, 문학적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뭐 많은 평론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긍정의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가사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BTS는 대부분의 어떤 최근의 팝의 흐름이나 힙합의 흐름이 뭔가 내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우울함으로 빠져드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전시를 하면서 어떤 대중성을 노리는 맞아요. 음악들이 네. 많아요. 근데 BTS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음악들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봤던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많이 보여줬었던 어떤 긍정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늘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건강한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아에 대한 비판들도 많잖아요. 10대들한테도 네 인생 네가 주인인데 네.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츠려 있느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야, 뭐 다른 것보다 뭐 다른 뭐 책 몇 권 읽는 것보다 BTS 노래 음미하는 게 훨씬 그 저는 지난번에 나왔던 연작 시리즈 중에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시리즈가 갖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혐오, 맞아. 자기 혐오가 그래요. 심해지고 네. 패배주의로 나가가는 어. 그런 부분인데 이것들을 사랑 노래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 Love Yourself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것. 사실은 그거는 지금 어떤 종교라든지 혹은 철학 뭐 이런 곳에, 것에서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굉장히 아,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 그 평론가님이 BTS의 가장 전문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BTS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만났습니다. 와. 사실은 그 언론의 보도가 네. 되지 않은 그 비공개 만남이었고 2018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현장에서 제가 한 뭐 한 시간 좀 안 되게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는 책을 쓰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음악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그리고 네.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가사를 쓴 사람들이 맞구나. 어. 진짜구나. 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뭐 음악평론을 길게 해왔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어떤 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제 평론가의 커리어를 또 한 바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년 뒤에도 뭐 예를 들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토크쇼나 이런 거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같이 늙어가는 물론 이제 후배격이지만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BTS 미담 하나 소개해드리면 BTS가 이렇게 막 세계적인 성공하기 전에 음반을 내면 이제 쇼케이스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때 사회를 봤던 친구가 있어요. 김일중이라는 그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인데. 보통 그렇게 되고 나서 좀 잘 되고 나면 더 유명한 사람들을 쓰기 마련인데 이 BTS 멤버들이 계속 이 친구를 찾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래서 김일중이라는 친구는 딱히 뭘 하는 게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 BTS하고 같이 화면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 평론가님 말씀 듣다가 그 BTS가 준 메시지 중에 러브 유어셀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모든 하고 했지만 이 BTS만큼 확실하게 심어지게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들의 노래 중에 Fake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이걸 대담하게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거짓이라고 말해요. 예. 그 노래가 막 객가에 맴도네요. 예, 근데 사실 그거를 그냥 뭐 댄스곡 중 하나다라고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가사를 보고 나면 그리고 그 가수와 팬과의 통상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대담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해달라라는 그렇죠. 메시지. 팬한테. 그렇습니다. 야, 네, 너를 먼저 사랑해.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지는 정말 그 메시지 하나가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실제로 구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끝으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끝인가요, 벌써?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신다고 하길래. 문 대통령 뭐 엊그제 행사에서도 좀 가셨잖아요. 청년회가 갔는데 그 프랑스 갔을 때 같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있는 앞에서 공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풀이 장소인가요? 그 뒤에 막 그 사인도 하고 같이 막 셀카도 찍고 막 그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사랑이 묻어나더라고. 양측이 다 문 대통령은 또 BTS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BTS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 같은 게 눈빛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BTS가 이 사회의 청춘을 대변을 하는 그런 가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이런 거는 사실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청년의 날 그렇죠, 행사로서 BTS를 또 연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세계의 어떤 뭐 어느 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화를 관심 있어 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BTS를 부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약간 평화 메시지도 계속 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거고요. 예.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 좋아하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만 불렀죠. 아, 박근혜 대통령. 주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뭔지 모르세요? 동물의 왕국. 근데 나이 먹고 동물의 왕국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게. 네. 아무튼, 네. 네. 다양한 생각이 드는 오늘 네. 김영대 평론가와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김영대 평론가께서 끝으로 뭐 우리 그 이 구독자들이나 또
그 BTS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얘기 내용만 얼핏 들었지 음악을 실제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잘 몰랐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 BTS가 BTS 음악이 왜 중요한지도 뭐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뭐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중년 혹은 그 이상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늘 느낌이다마는 이 청춘이라는 것이 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BTS의 음악은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청춘을 돌아보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청춘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뭔가 희망을 잃고 어떤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또 끄집어 내어주는 그리고 빛으로 나가게 하는 뭔가 그런 또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음악이니까 뭐 그게 그거겠거니 그냥 뭐 잘생긴 애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음악에 대해서 특히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이드로서 이 책, 네. 이 책 꼭 다시 출판사 얘기해 주십시오. 네, RHK에서 나왔고요. 네, BTS 더 리뷰,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아미들은 많이 살 것 같은데. 아, 아미들 필독서죠. 필독서죠. 네. 자, 우리 아미들에게 박시영 TV란 필청 유튜브 채널이 돼야 되겠죠. 네. 네. 뭐 사실 아미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멤버들이 사실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 예. 저는 이제 하나 진짜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데에서는 공개 안 했는데 저희 이제 방송에 오셨으니까 BTS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 사람들이 한 가지 뭐 좀 새로운 소식 없을까요? 진짜 어려운 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너무. 남들 그러니까 아직 방송 다른 방송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BTS 중에 공개 안 했던 내용이 있다면?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딱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겪겠죠.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영대 평론가님과 함께 시간을 했는데 댓글창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평론가님의 깊은 평론을 잘 들었다. 아, 그리고 수준이 너무 높다. 아, 그러면은 쉽게 그 평론가님께서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저 아미 1인 추가에 나왔어. 제일 좋아하는 박시영 TV 오늘부터 노래 한 곡 뭘까요? 아 저는 그 Young Forever라는 곡이 있어요. Young Forever. 예, 많이 알려지진 않은 곡인데 역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곡을 듣고서 BTS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 저는 피땀 눈물을 통해서 읽는 했는데 저 많이 좀 저는 운전할 때 드라이브송이 DNA예요. DNA예요. 아무튼 오늘 Forever. 평론가님과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김영대 평론가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 해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